간장 마늘 소스잖아요. 네. 마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. 그렇죠. 저는 통마늘로 준비했어요. 오. 네. 자, 한 이 정도 이렇게 두껍게 이거 다져주시면 돼요. 많이 들어가네요. 이걸 뭐 곱게 다실 필요 없어요. 네. 팬에다 넣어줄게요. 네. 아, 진짜 많다. 많이 넣는다. 많아요. 굉장히 많이. 그다음에 이제 간장 마늘 치킨이니까 간장이 들어가야겠죠? 네. 이걸 처음에 많이 넣어버리면 나중에 간을 고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우선 네 큰술 넣겠습니다. 일반 진간장이죠. 진간장? 예.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사이다. 아, 사이다요? 네. 사이다 반 컵이에요. 사이다가 네. 들어가요? 딱 다섯 가지의 재료로 단맛을 낼 거예요. 저. 자, 사이다도 단맛 나죠? 네. 그렇죠. 그래서 물 대신 저는 사이다 반 컵을 넣을 거예요. 콜라 넣으면 안 돼요? 콜라는 안 넣어봤는데 그것도 될 것 같네요. 색깔이 어차피 간장이니까. 간장하고 다 비슷하니까. 아, 네. 분노가 좀 당황했어요. 진짜. 진짜 급당황했어요. 그러지 마세요. 네. 자, 그다음에 양파를 4분의 1개를 갈아가지고 준비했는데요. 4분의 1개예요. 양파도 또 달죠, 이거는. 네. 그다음에 배는 5분의 1개예요. 5분의 1개. 와, 와 쉽겠다. 자, 그리고 여기에다가 소스의 풍미를 확 살려줄 비법 재료를 넣을 건데요. 바로! 바로! 자, 갈은 바나나 한 개를 넣을게요. 어머, 바나나야? 와! 와. 자, 우선 넣겠습니다. 지금 배가 들면 단맛을 내기 위해서 쓴 재료이긴 하거든요. 근데 와, 단맛을 내기 위해서 바나나라는 건 처음 들어봐요. 바나나가 열이랑 그렇죠? 만나면 더 달아지지 않나요? 맞아요. 맞아요. 구워서 먹긴 한데 엄청 맛있잖아. 야, 바나나는 자, 왜 들어가는 거예요? 바나나를 넣으면 점성이 있죠? 네. 네. 그래서 나중에 애가 농도 역할을 해주고요. 와~ 그다음에 바나나 풍미가 기가 막히죠. 기가 막히죠. 정말 고급집니다. 네. 그리고 바나나를 먹어보면 부드럽잖아요. 네. 네. 이런 식감을 얘가 다 잡아줘요. 오~ 아니 근데 그 지금 단맛 나는 재료를 굉장히 여러 가지 넣으셨는데 네. 그렇게 여러 가지 단맛 나는 재료를 넣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? 마늘 가는데 무조건 양파 가야 되고요. 소스 만들 때는. 그다음에 배를 갖다 넣으면 그 배 특유의 그 시원하면서도 단맛이 있잖아요. 네. 그것 때문에 배를 넣고요. 근데 바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바나나의 그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. 네. 풍미가 정말 좋아집니다. 이런 단맛들이 어우러지면 훨씬 더 고급스러운 단맛이 나는 거죠. 마늘은 익어가면 마늘 특유의 매운맛 날아가는 거 아시죠? 그러면서 마늘에서 단맛만 나옵니다. 오, 그러네. 그럴 때까지 끓여주셔야 되는데 처음에 5분 정도 이렇게 끓이시다가요. 네. 5분을 더 약한 불로 끓이실 텐데 이때 간을 한번 보시고 싱거운 간 단맛은 이때 물엿과 간장으로 잡을 건데요. 여기다 저는 물엿 다섯 큰술 넣어줄게요. 물엿 다섯 큰술. 이때 간을 보셔야 돼요. 물엿 끝에. 5분쯤에. 물엿 다섯 큰술. 사실 또 물엿이 또 들어가면 또 윤기가 또 잘 흐르죠. 자, 그다음에 네. 마지막으로 간장을 두 큰술을 더 넣어서 네. 한번 간을 맞춰보도록 할게요. 네. 와, 야 무슨 맛일까. 야 진해졌다 더. 자, 이 상태로 해서 이제 불을 줄여서요. 그러니까 네. 5분 정도만 약한 불에서 졸여주시면 됩니다. 아, 한 번 더.